이번 정상회의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에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호소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주요 7개국이 러시아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며 추가 제재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령지 탈환을 위한 대반격을 앞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을 찾습니다. G7 회의에서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이 본격 논의되는 만큼 화상 대신 대면 참석을 택한 겁니다. G7과 참관국 정상들을 만나 공동 대응을 호소하고 지원을 주저했던 나라들을 직접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자리에 모인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면 철수 없이는 평화도 없다며 러시아 추가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가 군수품을 보급받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와 구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Continuing to cut Russia off from critical supplies. We will restrict trade in Russian diamonds. Russian diamonds are not forever. 대중국 견제도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G7 정상들은 대만 해협에 대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중국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첫 일정으로 히로시마 원폭 자료관을 방문한 G7은 러시아의 핵 위협과 중국 핵전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담은 핵 군축 성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